자, 봅시다. 이제 개화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752페이지. 개화당의 형성과 갈등으로 갑시다. 자, 개화당의 형성과 갈등에서 맨 처음에 개화파. 개화파는 1860년대 즈음부터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초기 통상계화론자들 이름 배웠었죠. 누구누구였었냐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랑방에서 학생들을 이제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켰죠. 길러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70년대 와서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모군란했는데 이모군란을 겪는 과정에서 그 이모군란에서 이제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잖아요. 그 청나라의 내정간섭을 인정하고 그쪽과 연결된 말하자면 결탁한 민씨 세력과 결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 나는 도저히 청나라의 내정간섭은 못 봐주겠다.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쪽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화파가 결국에는 급진적 개혁을 원하는 일본처럼 그렇게 급진적 개혁을 원하는 급진개화파와 청나라처럼 천천히 이렇게 점진적 개혁을 원하는 그런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753페이지 보시면은 개화파의 두 흐름 해가지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개화파의 분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화 세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하나는 온건 개화파로, 하나는 급진 개화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누군지. 자,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 자, 일단 이 온건계화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자, 이 사람들은 수구당, 그다음에 사대당이라고 불러요. 수구는 보수, 그다음에 사대는 청에 사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구당, 사대당. 자, 급진계화파를 다른 말로 독립당. 여기서는 독립이라는 건 청나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다 간섭에서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개화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급진적 개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당, 개화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는 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온건개화파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 김윤식, 그 다음에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김홍직 같은 경우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김윤식 같은 경우는 영선사로 청에 갔다 왔고, 이런 초기에 그런 관료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박영요, 김옥균, 자, 그 다음에 서광범, 그 다음에 뭐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에 해당하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 자, 이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해요. 점진적 개혁이라는 건 천천히 개혁 이런 뜻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빨리 개혁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델로 삼았던 게 있어요. 일단 사상과 그 다음에 모델 봅시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점진적 개혁의 바탕이 되는 건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문명개화론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동도서기론이 일단 뭐냐? 자, 동양의 돈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즉, 서양의 무기만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문명개화론은 말 그대로 전부 다 개화를 해야 된다. 뭐, 제도든 사상이든 이런 거를 전부 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모델은 개혁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처럼, 어느 나라 어떤 것처럼 개혁을 할까? 자, 여기에서는 청의 양무운동처럼 개혁을 하자.
청나라의 양무 운동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한 운동이었거든요. 중체 서용을 주장하면서 청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이 청의 양무 운동이고, 자, 급진개혁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델로 삼았던 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온건 개화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씨 세력과 결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위 관료들을 차지하면서 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이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발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좀 소장파 관료라는 표현을 써요. 소장파는 지금도 쓰는 표현인데 젊으면서 좀 개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장파 관료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쪽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개혁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 개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들이 뭔가 이제 좀 더 자기들 쪽으로 개혁을 좀 끌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에서 우리가 박영효가 3차 수신사로 일본에 사죄사로 갔잖아요. 그때 김옥균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김옥균이 왜 따라가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개혁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 돈이 없어서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에서. 그러니까 고종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종한테 허락을 받고 일본에 이런 개화 정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차관을 얻으러 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일본과의 협상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말하자면 돈을 못 빌려요. 자, 돈을 못 빌리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야. 말하자면 이대로 가면,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건 개화파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쥐잡듯이 막 이 사람들을 드들 볶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비판을 받게 되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일본 개화의 거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개화당은, 이 사람들이 개화당이니까, 우리 개화당은 지금 이렇게 차관을 빌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 4대당, 말하자면 조 온건 개화파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나는 뭔가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 한국 돌아가서, 조선 돌아가서 나 사고 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온건 개화파에게 밀리게 되고 명분 없고 하니까 이제 급진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쿠데타였던 거예요. 반란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고위 관료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해서 우리가 좀 더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젊은이들이 사고를 친 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네,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배경은 지금 이렇게 개화파가 분화되고 급진개화파가 이 보수 세력의 비판을 받게 되고 자기들끼리 좀 노력을 해봤으나 결국엔 그게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몰리게 되자 결국에는 반란 일으킨 사건.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화파의 두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758페이지, 753페이지 개화당의 활동 보시면 개화 시책의 추진. 자, 이런 개화 세력들이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방문국이 세워지고 우정총국이 설치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으나, 자, 그러나 이 급진개화파들의 개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부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차관 도입에 실패한 김옥균은 친청파의 압력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죠.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김옥균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그 일본 개화 세력의 거두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과 만나서 했던 대화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당과 사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선택이 바로 갑신정변이고, 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 개화 사상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근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일본에 여행 가면은 또 가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돈의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후쿠자와 유키치. 만엔짜리
화폐의 주인공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갑신정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갑신정변 갑시다.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이면 갑신. 1884년이 갑신년이겠죠? 정변. 정변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변란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쿠데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건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급진개혁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위관료 하는 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개혁을 주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말하자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파티 자리에 모인 고위 관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나라를 수립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정부 체제를 수립을 하게 된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고, 자,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에 도와주겠다고 나선 게 일본이었으나 일본이 도와주질 않게 돼요. 말하자면은 발을 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고, 결국에 이 사람들의 이런 뭔가 큰 개혁이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3일 만에 끝나버린.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다른 말로 3일 천하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3일 만에 끝난 이유는 역시 이빈씨 세력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두 번째로 또 청나라를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청에게 역시 이런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청에게 진압을 요구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맞붙게 될 위기가 생겼는데, 그때 청나라 군대는 숫자가 많았어요. 1000명 이상이었고, 1500명, 뭐 2000명 가까이. 근데 일본 군대는 많아봤자 300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이 여기서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게 되잖아요. 몰려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잡히면 역모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제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일본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그런 사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 사건. 자, 그리고 청나라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 역시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사건. 자,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발뺐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간섭하기가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을 맺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게 바로 갑신정변. 자, 그러면 우리는 갑신정변에서 맨 처음에 배경 볼까요? 배경이 아니라 경과 봅시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건 어떤 사건과 관련했었냐? 이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그 일과 관련됐었냐면 우정국 개국 축하연과 관련되죠.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이때 이제 계기가 돼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정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은 최신청쯤 되겠죠. 우정총국. 그래서 보빙사, 그러니까 미국으로 시찰단을 보냈었죠. 보빙사가 갔을 때 그런 미국의 어떤 우편 사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와요. 그리고 이 우편 사무의 가장 이제 기여한 인물이 홍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 우정 총국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정 총국 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계리직 보는 친구들이 관심이 없어? 계리직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걔 중에.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우정 그 계리직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약간 그 교통과 우편과 통신과 요 역사가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우편 번호가 언제부터 쓰였냐 막 이런 거,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홍영식이에요. 왜냐면 홍영식이 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편 사무를 이렇게 이제 도입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사람부터거든요. 그래서 요 우정국과 관련해서는 홍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 근대적인 사건에서는 이 계리직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군요. 자, 어쨌든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래서 요 이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가 있는 그날, 자 이제 파티니까 이때 왕과 왕비와 세자와 고위 관료와 외국의 공사관과 다 모였어요. 말하자면 파티장에. 그래가지고 다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왕과 왕비가 다치면 안 되니까 왕과 왕비는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겨놓고, 그러면서 이제 왕과 왕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개화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당이죠. 저 사람들이 반란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경우궁이라고 하는 조그만 안전한 궁궐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내각을 구성하죠. 그래서 내각을 구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를 구성한다는 거니까 너는 무슨 부 장관, 너는 무슨 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를 나누어서 자신들이 정부를 꾸리고 그 다음에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는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개혁안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자,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민씨 세력은 이제 발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압하러 청나라 군대를 보내게 되고 일본 군대가 손을 빼고 이제 발을 빼고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진압이 된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배경에는 배경을 먼저 보고 경과로 갈게요. 자, 배경에는 친청 세력의 개화당 탄압. 아까 김옥균이 쫓겨났죠. 벼슬에서 쫓겨났고 탄압을 받게 되고. 자, 그다음에 청군의 철수. 이 청군의 철수는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게 청나라 군대가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의 이제 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나라 군대는 그 당시에 청나라는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청푸전쟁, 청불전쟁이 일어났고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군대를 많이 빼가겠지. 그러면 그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간섭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사건을 일으켜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이 사람들 말고 싸울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다 조선에 있었고 청나라 군대가 많이 빠져나갈 줄 알고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청나라 군대 뭐 어차피 빠져나갈 거니까 너네가 사건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군사적 지원을 일본이 약속을 했었는데 아까 말했죠. 일본 군대가 훨씬 숫자가 적었다. 근데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갈 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거의 빠져나가지 않게 되자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본 군대가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손을 떼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본 공사에 지원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정변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갔죠. 자, 그래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우정국 사건.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자, 거기 보시면은 김옥균, 박영유 등의 개화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회를 이용해서 고위관료와 사대당을 살해하고 이제 고위관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국왕을 경우궁,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경우궁이라고 해서 조그만 궁궐이 있어요. 경우궁으로 옮긴 다음에 자기들끼리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14개조 정강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 세력과 일본 군대가 이제 쳐들어가서 정리했고 진압하고 했던 지역이 말하자면 그 차지했던 지역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에 일본 군대와 이 개화파가 같이 들어가서 이런 사건을 주도를 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결국에는 결과. 자, 결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청의 개입이 있었죠. 청군의 개입이 있었고 청군의 개입으로 이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3일 천하라고 하는 건 딱 정권 차지했던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홍영식, 박영규는 청군에게 죽고 그 다음에 김옥균과 박영은은 일본에, 서강범과 서재필은 미국에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었던 거는 전부 다 무효화시키죠. 이제 고종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싹 무효. 그래서 무효화시키게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개화사상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게 우정총국인데 이 우정총국도 중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편사무가 이때부터 10년 정도는 그냥 중단된 상태로 우편사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죠. 거기 보시면 우정국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14개조 정강 봅시다. 14개조 정강.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개혁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근대적 국민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목표를 세웠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하게 돼요. 자, 그래서 755페이지 14개조 정강 봅시다.
자, 개혁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는데, 자, 지금부터는 개혁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거거든요. 갑신정변에서는 14개조 정강이 나올 거고, 우리가 이따가 동학농민운동 할 건데, 동학농민운동에서는 패정개혁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에서는 홍범 14조라고 하는 개혁안, 독립협회에서는 헌의6조, 대한제국에서는 대한국국제. 이렇게 지금 제가 개혁안을 쭉 얘기한 건데,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배우긴 할 건데 일단 여러분은 어떤 사건과 어떤 개혁안이 연결되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갑신정변은 14개조 정강이 연결되고요. 시험 문제 중에서는 이런 개혁안을 이게 지금 한 열몇 개씩 되잖아요. 14개 뭐 14개 뭐 몇 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개씩 떼가지고 이거를 어느 사건과 관련된 개혁안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개혁안들을 쭉 나열하고 순서대로 연결해라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개혁안을 물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14개조 정강이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패정개혁안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중요 개혁안들을. 자 그래서 개혁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종래 청에 대해서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흥선대원군이 잡혀간 게 아까 언제였죠? 임오군란 때 잡혀갔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좀 더 있어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 빨리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은 아무래도 개화 세력들이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건들은 이렇게 청나라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라 이런 걸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강화도 조약에서도 청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날리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말하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건 아 이거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자, 문벌을 폐지해라 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신분제를 폐지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지조법이라고 하는 건 조세제도의 개혁이에요. 조세제도의 개혁.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은 뭐였을까요? 일단 신분제를 없애는 거, 토지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 등을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개혁까지는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지배층, 지도층,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급진적 개혁, 봉건제, 타파 막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조법의 개혁을 제시하긴 하지만 지조법이라고 하는 건 자 조세제도의 개혁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 토지제도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조법은 조세제도의 개혁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을 폐지하고 환상미를 없애고 뭐 순사를 두자 쭉 나와 있고요. 9번 보시면은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건 보부상 단체. 그래서 특권 상인을 없애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상공국을 혁파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개혁안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갑신정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별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영을 일영으로 합하고 영 중에 장정을 선발해서 근위대를 설치한다. 군사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합한다. 이런 걸 재정의 일원화라고 그래요.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여러 개여서 재정을 한 곳에서만 담당하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도 앞으로 여러 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찬의 의정부에 모여 정렬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법을 만들고 반포하는 걸 원래 국왕 주도로 했었지만 여기에서는 대신과 참찬, 즉 고위관료들이 한다라는 걸 볼 때 여기서 원하는 건 왕권을 강화하는 전제군주제가 아니고 자, 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무조건 왕권을 강화하는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장 넘겨서 결과와 영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결과는 항상 조약인 경우가 많죠.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자 조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성조약이 체결되죠.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건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
갑신하고 일본이 왜 조약을 체결했냐? 자, 이 당시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열받은 민중들이 또 공사관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자 일본이 우리한테 배상금을 내라. 배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앞에 재물포 조약도 배상금 지불이잖아요. 두 개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하면 아, 이거는 한성조약. 그 다음에 똑같이 배상금을 지불해라 하면서도 여기서는 이제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해라. 그러면 이거는 재물포조약.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그러면 한성조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약이 하나 더 체결되는데 이 조약은 우리랑 관련 있는 조약은 아니고요. 지들끼리 체결한 조약이죠. 그래서 그 조약이 텐진조약이에요. 자,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는데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되죠. 자, 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동등한 파병권을 확립하게 된 조약이 바로 텐진조약. 자, 동등한 파병권을 체결한 거, 확립한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다 조선에 들어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주둔군을 다 빼자. 그래서 다 철수를 시키자. 그 대신에 나중에 조선이 요청해서 만약에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할 때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꼭 알릴 것.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 자, 그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동등한 파병권을 확립을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청나라와 일본의 동등한 파병권 확립에서 더 이득을 본 나라는 어딜까요?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디가 더 이익을 봤을까요? 일본이 이익을 봤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간섭을 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청나라였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금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군대 뺐다. 나중에 같이 들어오자. 그럼 결국엔 이익을 본 건 일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조약은 일본한테 훨씬 이득이 되는 조약이고, 실제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는 청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이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 때문에 동등하게 파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텐진조약이 체결되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 봅시다. 자, 그러면 왜 실패했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실패했냐? 가장 큰 이유는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계, 일단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말하자면 이 갑신정변을 평가할 때, 자, 급진 개화파인 젊은이들이, 소장파 관료들이 자신들이 빨리 개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급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조금 더 백성들을 다독이고 백성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빨리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뒤집어버린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지배층, 지식인, 그 다음에 이런 주도층, 지들끼리만 그냥 개혁하고 만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표현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거든요. 자,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고 결국에는 그냥 위로부터의 개혁에 그쳤기 때문에, 자, 백성들의 지지, 이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756페이지 보시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외세 의존적 태도. 자, 결국에는 외세 의존적 태도 때문인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일본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나머지는 다른 준비는 안 한 거죠. 군사적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침략적 의도가 없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침략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계를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는, 말하자면 침략적 의도까지 간파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좀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세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잘못돼 있었다. 청나라는 우리가 우리를 간섭한 나쁜 놈이고 일본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세 의존적인 태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주변 나라를 보는 어떤 통찰력이 좀 대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뭐 3일 만에 끝났으니까 뭐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구나. 하지만 엄청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면 근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치개혁 사건으로는 처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의의 보시면 자,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에요.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죠. 자,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근대 국민 국가. 여기서 이제 근대 국민 국가 중에서도 정치 형태는 입헌 군주제가 되겠죠. 입헌 군주제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적 개혁 사건이다. 그게 바로 요 갑신정변의 의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조약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조약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표현, 위로부터의 개혁 하면 갑신정변 떠올리시면 돼요. 원래는 정부 주도나 이렇게 지식인 지배층 주도면 다 위로부터의 개혁이거든요. 하지만 주로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하면은 보통은 갑신정변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나오면 갑신정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 다시 한번 보시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근대화 운동의 선구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는 거. 무조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 평가는 좀 엇갈리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젊은이들이 치기 어리다는 건 유치한 말하자면 그런 유치한 이런 젊은이들이 그냥 지들의 그냥 마음이 딱 동해가지고 일어난 유치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서 역시 갑신정변도 평가가 극과 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에는 14개조 정강에 대해서도 잘 물어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갑신정변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냐. 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일단 뭐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 다음에 좀 멀리는 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 즉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좀 위태롭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758페이지 보시면은 봅시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침략 경쟁. 그래서 자, 청나라와 일본은 대립하고 있죠. 자, 둘 중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센 나라는 어디? 청나라, 그쵸? 청나라가 좀 정치적 영향력은 세고, 자, 정치는 끼어들기 애매해져 버렸죠. 왜냐하면 도와주려고 했다가 또 발을 뺐다가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좀 줄었지만 경제적인 침투가 훨씬 더 활발해진 나라는 일본. 그렇죠? 경제적인 침투가 심하다는 건 무역량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침투가 심해진 나라는 일본. 자, 거기에다가 이제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을 많이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 청을 좀 견제할 만한 나라를 찾게 됐는데 그게 러시아였어요. 또 러시아는 마침 여러분 남하정책 우리 얘기했었죠? 자, 부동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실시했고 그런 러시아의 목적과 우리가 또 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딱 맞아떨어져서 러시아와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 나라들의 조약 체결하면서 청의 알선 없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했었는데 러시아가 청의 알선 없이 우리랑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건 우리 입장에서는 청을 좀 견제해 보려는 노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일단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비밀협약까지도 체결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건 잘 안 됐죠. 자, 758페이지 보시면
자, 가로 이번에 조러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요 조약이 러시아와의 조약이고 청의 알선 없이 체결한 조약이에요. 자, 그리고 비밀 조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요거는 잘 되지는 않았었죠. 자, 이렇게 청나라는 내전가섭, 일본은 경제적 침투, 그 다음에 러시아와는 요렇게 또 관계를 맺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 시대에 특히 또 하나 이제 등장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막 친하게 지내면서 조약을 체결하고 하니까 열받은 나라가 영국이죠. 왜냐면 유럽 쪽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가 조선으로 갔다고? 조선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뛰어든 게 바로 영국이고요. 그 영국이 이렇게 조선과 러시아가 친해진 걸 견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758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에 거문도 사건. 자,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직후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청은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고 청의 내정 간섭 심화. 그 다음에 일본은 경제적 침투에 매진하게 되죠.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조러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와 우리가 이제 잘 지내게 되죠. 자, 그러자 여기에 끼어든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자, 거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1883년, 7년까지 거의 한 3년간. 그러면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자,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자, 이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영국이 불법 점령한 사건. 그래서 3년 정도 머물렀던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고, 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결국에는 3년이 지났을 때쯤 청의 알선에 의해서 러시아가 얘기를 했죠. 야, 우리는 조선에 침략할 의도가 없어. 이런 확약을 받고 나서야 영국이 거문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자, 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문도를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영국은 거문도의 항구를 이제 그쪽을 이제 장악을 하고 여기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킨 사건이에요. 그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여기에다가 해밀턴 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의 뭐 자기 영토 영역처럼 군대를 주둔시키고 막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등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를 한동안 장악하고 한 3년 정도 살았던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게 거문도 사건. 자, 그러면 이렇게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막 여러 나라들이 지금 조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되자 나중에 이제 나타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정책은 뭐냐? 중립화론이에요.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라리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너무 지금 막 차지하려고 난리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릴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중립화론이고, 이때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들러. 부들러는 이 사람이 독일인인데, 이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이제 뭐 그 스위스, 스웨덴 막 이런 나라들처럼 만들까? 자, 그리고 유길준.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립화론을 제시하죠. 이 유길준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길준이 이때쯤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죠.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아까 우리 보빙사 기억나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절단 파견했는데, 그 사절단을 파견할 때 유길준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놔두고 오죠. 너 여기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제 놔두고 오는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유길준도 다 비슷한 놈들이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길준에게 와라, 철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유길준이 돌아오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 보통 돌아올 때 일본 찍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필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과 만나고 돌아온 거지, 일본 찍고 올 때.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너 간첩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 유길준을 간첩으로 몰게 돼요. 그러니까 유길준이
저는 간첩 아니에요.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조선의 앞날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한다. 이건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써서 왕한테 바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시했던 게 바로 이 중립화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아,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부들러와 유길준이구나. 그 다음에 거무도 사건을 일으킨 게 누구예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무도 사건을 일으켰다. 자, 그리고 시험에는 가끔 이 시기를 물어보기도 해요. 언제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갑신정변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갑신정변이 84년에 있었고 이 거무도 사건이 85년에 있었으니까 그때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조선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보면 중립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전부 다 언제 있었던 거냐, 갑신정변 직후에,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볼까요? 자, 중립 유길준의 중립화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길준의 중립화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너무 중요해. 인후가 목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목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중립국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죠. 물론 중립국이 되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립화론을 제시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갑신정변 그리고 갑신정변 직후의 사건들 또는 개화파 쭉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동학농민운동.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이게 좀 복잡해요, 사건이. 우선은 배경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761페이지 동학농민운동. 자, 갑신정변이 아까 84년, 1884년,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이 1885년. 자, 그리고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 한 10년 뒤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1884년이라고 하는 요 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이런 사건이 요 1884년 안에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난 굉장히 좀 뭔가 좀 격변의 시대, 이런 시대가 1894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연도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할 건데 우리는 우선 배경만 할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은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배경 먼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갑시다. 자, 일단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앞에서 우리가 청나라가 갑신정변 진압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청나라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대신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간섭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대신 경제적인 침투를 하게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제적 침투라고 하는 건 무역량을 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무역량을 엄청 늘리는 거를 우리가 경제적 침투라고 하는데 결국에 무역량을 늘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실어가는 거죠. 얘네들이 가져가는 게 쌀이니까. 쌀을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 거죠. 얘네들이 쌀을 실어가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쌀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침투에 따라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이때 대책으로 내세운 게 지방관들이 야 이제 우리는 쌀 너네한테 못 팔아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방공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지방관이 내리는 거예요. 지방관이면은 관찰사나 수령들이 야 우리 지역에서는 쌀값이 오르고 너무 빈민들이 많고 이제 힘드니까 야 이제 너네한테 일본에게 쌀 우리 이제 앞으로 못 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방공령인데, 이 방공령 선포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 일본과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공령 선포의 근거가 되는 조약은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조일통상장정 이라고 하는 조약이죠. 자, 그리고 이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뭐냐면 일단 방공령을 내려도 된다라고 하는 조약, 그리고 관세 조항, 그리고 최혜국 대우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바로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인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조약이 두 개예요.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부록으로 체결된 조약이 한 게 있고, 1883년에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일 통상장정 하면 이건지 이건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죠. 똑같은 이름의 조약이 두 개니까. 물론 시험에 조일 통상장정 개정이라고 나와주면 좋고, 그럼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냥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그럼 얘는 얘냐 얘냐, 이제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하지만 보통은 얘가 나오죠, 당연히 시험에. 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조일통상장정 76년에 체결된 거, 강화도 조약과 같이 체결된 거는, 자 무항세, 그 다음에 무관세. 자 항세는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본은 안 내도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무관세는, 왜 관세 뭔지 알죠? 외국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해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거를 관세라고 하는데, 관세 없다 일본은, 그게 무관세예요. 왜냐면 76년 이때 우리가 잘 몰라서 야 사인해 사인했어요. 알고 보니까 관세가 없어, 망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하고 체결할 때는 관세 좀 주세요. 그래서 일본, 아니 미국하고는 협정관세를 약간 한 5% 정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하고는 조약, 나중에 조약 체결할 때 관세를 달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잘 몰라서 무관세.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을 때 관세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일본하고 조약 개정을 할 때 야 미국도 줬어, 너네도 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됐죠. 자 어쨌든 여기에 무관세가 들어가고요. 자 양국의, 양국은 쌀이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항세 없고 관세 없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야. 그래서 삼무예요. 삼무와 관련된 조약이 바로 조일통상장정이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체결했잖아요. 다시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83년에. 자 그래서 83년 개정에서는, 자 이제 관세 주세요, 그래서 관세 조항 넣고, 그 다음에 방공령, 여기서는 양국이 무제한 유출이잖아요. 그런데 야 만약에 우리 자연재해라도 일어나가지고 쌀 부족하면 야 우리 이제 안 팔아도 되지? 너네한테 안 팔아도 되지? 자 그래서 방공령 규정을 넣어요.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지방관이, 수령이나 관찰사가 우리 지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본 너희한테 이제 쌀 못 팔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요.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단 한 달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일본 상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이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라. 이런 조항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방공령 근거 조항이 바로 되는 게 83년 조일통상장정이고, 자 그 다음에 최국대우 조항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최국대우는 어디서 배웠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체결한 거죠. 최국대우는 그런 거잖아요. 나도 최고로 대우해줘. 쟤한테 준 것처럼 나도 줘. 그게 바로 최혜국대우고, 원래는 일본하고 체결할 때는 없었던 거를 여기서 일본하고 체결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조일 통상장정 중에서 83년 개정이 시험에는 많이 나오겠죠. 방공령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관세조항 들어간 게 뭐냐, 일본하고 최혜국대우 들어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기다 똑같이 써놨지만 조약이 똑같은 이름의 조약이 두 개라는 거 여러분은 구별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얘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방공령. 자 그래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761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지만, 방공령이라는 게 원래 한번 이때 딱 요 아까 이때 이렇게 딱 한번 체결한 게 아니고요, 거의 70회 80회 가까이, 거의 100회 가까이 전국으로 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함경도, 황해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북부지방에서만 방공령이 있었나 보다, 아니고 전국 다 방공령이 체결이 됐지만, 그때는 어떻게 잘 이제 수습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나라에서도 뭐 수습을 하고 다 했었는데,
자, 가장 문제가 됐던 방공령이 1889년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그 1889년 방공령이 약간 문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요 방공령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농촌경제 파탄 나오죠. 함경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곡물 수출을 그만한 방공령을 내렸는데 자, 결국에는 배상금만 물어주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야, 이거 한 달 전에 알려달랬잖아. 근데 너네 한 달 전에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배상금 내라. 결국에는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자, 문제는 그 배상금이 나라에서 딱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배상금을 지불하려면 농민들한테 돈을 또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쌀 팔아서 힘들지 쌀 팔아서 이득 보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입도선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입도선매가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빌렸는데 결국엔 조선인 대리인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알고 보니까 일본인 지주나 뭐 일본인한테 돈을 빌린 게 됐죠. 그럼 나는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나한테 있는 건 땅 쬐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 아직 이삭이 패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이제 벼가 자라고 있잖아요. 벼가 아직 익지도 않았어. 이삭이 패지도 않아. 제대로 이제 익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나올 쌀을 헐값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후려쳐서 헐값으로 가격을 매겨서 이거를 일본이 이제 수확을 하면 받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을에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 이미 이 쌀은 다 누구에게 가기로 되어 있냐면 일본 사람에게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헐값으로.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모자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돈을 또 빌려야 되고 그럼 그 돈을 또 그런 식으로 갚아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여서 나는 먹고 살기 잘 먹고 살 수가 없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거의 약탈적 무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까 입도선매 쌀이 완전 익기도 전에 이제 가격을 낮춰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약탈적 이제 무역을 당했고 말하자면 내가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하게 되고 나는 손해보는 것만 자꾸 쌓이게 되고 이익 보는 건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지방관이 방공령을 선포하면 또 배상금을 내라고 하고 그 배상금을 내려면 농민들한테 돈을 또 걷어야 되고 결론은 뭐예요? 농민 몰락이죠. 뭐 못 살겠는 거지 도저히.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농촌경제 파탄. 자 그러면서 농민의식 성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자꾸 의식은 성장해 가는데 불만은 쌓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그 당시 농촌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때 자 이렇게 이제 뭔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은 어딘가 막 의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퍼지게 되는 게 종교고 그때 또 하필 딱 만들어진 종교가 동학이에요. 자 그러면 농민들이 주로 많이 믿었던 종교가 뭐냐? 동학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일단 성리학은 양반들 거니까 빼고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천주교는 서양에서 온 거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농민들이 주로 믿을 만한 종교는 동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농민들 사이에 퍼진 종교가 동학이죠. 그러면 동학이 가장 먼저 전파된 지역은 어디부터일까요? 어디부터 동학이 전파됐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 전라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학은 전라도에서부터 퍼졌겠구나. 아니고 경상도에서부터. 왜냐하면 동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창시한 누구? 최재우. 네, 최재우. 최재우가 경상도에서, 경주에서 동학을 창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동학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역은 경상도부터. 그러다가 이제 농촌으로 쭉 퍼져서 전라도에서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이 크게 일어난 거지 원래는 경상도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761페이지 동학의 교세 확장.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최재우가 1860년 경주지방에서 동학을 창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이 퍼지게 되자 이 최재우를 나라에서는 탄압을 해서 처형을 했어요. 혹세무민. 왜 세상을 어지럽히냐 백성들 꼬셔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히냐 너 그러면서 죽였죠. 사형에 처했죠. 1864년에 사형을 당하고 그 뒤에 이대 교주가 된 사람은
최시영. 네. 거의 이제 조카뻘 되는 그런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대 교주를 맡게 되죠. 자, 그리고 이대 교주를 맡았던 최시영은 오히려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그런 교리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접제라고 해서 이렇게 조직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돼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교조신혼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는 교조신혼운동까지 잠깐 봅시다. 자, 교조신혼운동이 뭐냐면 교조라고 하는 게 최재우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 신원이라고 하는 건 명예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최재우의 교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학을 종교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교를 탄압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은 거기 보시면은 여러 번의 집회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1차 교조 신원 운동이 3례 집회예요. 1차 교조 신원 운동이 3례 집회. 거기 보시면 1892년에 3례 집회가 있었죠. 자, 3례는 어디냐면 제가 여기쯤 오면 항상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삼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전라도 어디예요? 전라도 어딘데? 전주는 알죠, 여러분? 익산도 알아요? 전주와 익산 그 근처, 딱 사이쯤에 있는 지역이 삼례예요. 삼례. 삼례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삼례에 뭐가 있냐면 우석대학교?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 그게 있어. 자, 아무튼 삼례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지만 당연히 나라에선 이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겠죠? 실패. 자, 그 다음에 2차 교조신원운동이 서울 집회. 자, 그래서 서울 집회 1893년에 이거를 경복궁 앞 상소라고 하기도 해요. 경복궁 앞 상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복궁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막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실패. 당연히 실패. 자, 그리고 3차 교조 신원 운동이 보은 집회. 자, 보은이면은 충북 보은. 그래서 보은 집회가 1893년에 있었고 요 보은 집회와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다시 봉기가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금구 집회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금구는 또 어디냐? 있어. 그냥 다 그 근처야. 김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바로 옆이 금구거든요. 김제시의 금구가 행정구역이 뭔지 모르겠네. 금구가 면인가? 군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금구집회라고 하는 제가 다 가보긴 했는데 네, 근데 설명을 하기가 지역 이름이라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역 이름 나오면 여러분 그런 거 헷갈리지 않아요? 아, 이게 경상북도냐 경상남도냐 막 충청북도였었지? 충청남도인가? 막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헷갈리죠. 그런 지역이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금구집회. 자, 그래서 1893년에 금구집회가 있었죠. 자, 어쨌든 삼례에서 서울에서 보은에서 금구에서 다 요구하는 건 요거죠.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 누명을 벗겨주시고 동학을 종교로 인정해주시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걸 요구하는 게 이런 교조 신원운동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번의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여기서 특징 자 봅시다. 교조 신원운동은 그러면 우리 종교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종교적 성격이 있는 게 당연한데 이 중에서 자 요 삼례와 서울 집회 때까지만 해도 종교적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뭐 누명을 쓴 이 사람 풀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은 집회 3차 때쯤 가면 성격이 약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서는 약간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정치적 성격이냐? 이 사람들이 내세운 구호 중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자, 뭐라고 했냐면 척, 외, 양, 창, 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척, 외, 양, 창, 의는 자 서양과 일본을 척, 배척하여 의의를 드높이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양과 일본을 깨부수자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종교예요? 정치예요? 정치죠, 당연히.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구호가 약간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돼요. 이제 아마도 이런 거겠죠. 왜 우리가 시험 공부하러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여러분 가자마자 공부만 하나요?
아니죠. 일단 뭘 좀 먹어줘야. 그쵸? 가서 좀 뭘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선생님이나 연예인 욕을 또 한참 한 다음에. 그쵸? 막 얘기를 또 한참 또 좋아하는 또 오빠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하면. 자, 모였어. 그러면 원래는 교조 신혼운동 하러 모였는데 모이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불만, 일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게 돼서 점점점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정치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은 집회에서는 척외양창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게 되면서 점점 성격이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조 신혼운동이고 이렇게 교조 신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서 갈게요.